안녕하세요, 이민윤입니다. 오늘은 스펀지스 세미를 따볼 거예요. 이렇게. 너무 귀엽죠? 폭신폭신. 같이 한번 따볼게요. 바늘은 6호 바늘 준비하시고요. 노란 색깔 실 먼저 당겨올게요. 매직링 만들어주시고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 잡아주시고 링 안에 바늘 들어가서 실 당겨올게요. 이렇게 짧은 실은 당겨주시고 여기서 사슬 17개를 할 거예요. 사슬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, 열여섯, 열일곱 하셨으면 여기 사슬 잡으시고 여기서 사슬 하나, 둘, 셋, 세 개 더 하시고요. 실 감아서 17번째 코에 넣어서 한 개 긴뜨기 하나 총 17번을 하는 거예요. 여기 기둥코 빼고요. 한 코에 하나씩 17번 또 끝까지 가서 만날게요. 끝까지 다 하고 오셨으면 여기서 또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하시고 이렇게 반대로 돌려주세요. 돌려주시고 또 실 감아서 기둥코 한 그 자리에 넣어서 한 길 긴뜨기 또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 한 길 긴뜨기 17번 기둥코 빼고요. 17번 이렇게 넣어주시고 지금 밑에 한 단을 했고 이번이 두 단째 총 7단을 뜨시고 끝에서 만날 거예요. 다 뜨고 오셨으면 7단 다 뜨고 왔고요. 여기서 사슬 하나 하시고 여기 첫 번째 코에 여기 한 길 뜨기 했던 부분에 넣어서 짧은 뜨기 하나 해주세요.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 기둥에 넣어서 짧은 뜨기 두 개 옆에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옆에도 두 개 그 옆에도 두 개 여기는 마지막에는 세 개 하나 둘 세 개 하시고요. 이제는 여기 보시면 한 코당 하나씩 짧은 뜨기 넣어주세요. 한 코당 하나씩 짧은 뜨기 또 이까지 끝까지 가서 만날게요. 자 이제 마지막 코에는 여기 통째로 넣어서 한 코에 세 개 하나 둘 세 개 또 옆에 코에는 한 코에 두 개 옆에도 한 코에 두 개 옆에도 똑같이 두 코 여기도 여기도 두 개 여기 마지막에는 세 코 하나 둘 세 개 하고 또 여기 한 코 한 코씩 한 코에 짧은 뜨기 한 코씩 또 끝까지 뜨고 끝에서 만날게요. 마지막은 여기 사슬 아까 사슬 하나랑 짧은 뜨기 하나 했잖아요. 처음 시작할 때 여기에는 한 코에 짧은 뜨기 두 번 넣어주시고 첫 번째 짧은 뜨기 했던 부분에 빼뜨기 해주시고요. 또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하시고 이제 한 코에 하나씩 넣을 거예요. 여기 기둥코 바로 밑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하나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뺑 둘러서 한 단 해주시고요. 한 단 더 또 한 코에 하나씩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. 지금 이 한 단 하시고 한 번 더 한길긴뜨기 돌려서 끝에서 만날게요. 자 또 다 하고 오셨으면 이제 첫 번째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세요.
빼뜨기 하시고 실은 잘라주세요. 실은 쭉 빼서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. 이제는 초록색깔 부분을 뜰 건데 노란 색깔 했던 거랑 똑같이 떠주시면 되세요. 한길 긴뜨기 두 단 된 거는 말고 이 밑부분 있죠? 이까지만 이 부분만 똑같이 떠주시면 되세요. 같이 한번 또 떠볼게요. 똑같이 사슬 링 안에 빼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일곱 개 하시고 그 코를 잡고 하나 둘 셋 사슬 세 개 하시고 실 감아서 열일곱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하시고 이렇게 또 한 코에 하나씩 열일곱 번 하시면 되세요. 열일곱 코 하시고 또 끝에서 볼게요. 또 다 하고 오셨으면은 또 사슬 하나 둘 세 개 하시고 또 돌려서 여기 그 자리에 또 한길 긴뜨기 해서 열일곱 번 하시고 똑같이 일곱 단 뜨고 오시면 되세요. 똑같이 한 단, 두 단, 세 단, 네 단, 다섯 단, 여섯 단, 일곱 단까지 다 뜨고 끝에서 만날게요. 다 하고 오셨으면 또 여기 끝에서 사슬 하나 하시고 여기 한 길 긴뜨기 한 이 통째로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 옆에는 짧은뜨기 두 개 그 옆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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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 아, 그 옆에 여기는 세 개 맨 끝에는 세 개 맨 끝에 세 개 하시고 여기는 한 코당 하나씩 코당 하나씩 짧은뜨기 또 끝까지 한 코당 하나씩 넣고 또 끝에서 만날게요. 자, 이제 끝에는 짧은뜨기 3개 하나 둘 3개 하시고 그 옆에는 하나 2개 그 옆에는 또 2개 그 옆에도 2개 그 옆에도 두 개 그 옆에도 두 개 자, 이제 끝에는 짧은뜨기 세 개 두 개, 세 개 하시고 또 한 코에 하나당 짧은뜨기 넣어주세요.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또 끝까지 다 하고 만날게요. 자, 끝에는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사슬 하나 해서 여기 짧은뜨기 하나 넣었잖아요. 여기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두 개 하시고 짧은뜨기 하나 되어 있던 자리에 빼뜨기 해주세요. 이렇게 빼뜨기 하시고 이제는 합쳐줄 텐데 여기 마무리 됐던 부분 이쪽에 넣어서 실 빼오고 사슬 하나 하시고 그 자리에 짧은뜨기 하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하시고 또 끝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하시고 끝에서 만날게요. 다 하고 오셨으면 끝에 첫 번째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 실은 잘라주시면 되세요. 실 쭉 빼주시고 안쪽으로 이거는 표시가 안 나는 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매듭 쳐주시고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. 여기 위에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. 이제 밑에도 이렇게 각을 잡아줘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윗부분 또
노란 색깔 실을 당겨와서 보시면 한길긴뜨기 두 개가 되어 있고 여기가 한길긴뜨기가 걸려있는 여기 있죠. 여기 코에 넣어서 아무 때나 괜찮아요. 실은 나오는 거는 여기 코에 여기 한길긴뜨기 걸려있는 코에 넣어서 실을 당겨주시고요. 사슬 하나 그 자리에 짧은뜨기 여기 남아있는 실은 같이 잡고 짧은뜨기 그 옆에도 똑같이 여기 한길긴뜨기 걸려있죠. 여기 걸려있는데 짧은뜨기 같이 여기 걸려있는 코에 한길긴뜨기가 들어가 있는 코에 하시면 되세요.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다 넣고 또 끝에서 만날게요. 여기 한길긴뜨기 걸려있는 코에 끝까지 다 고세요. 또 끝까지 다 고셨으면 첫 번째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끝이에요. 이제 실 잘라주세요. 이것도 마찬가지 안쪽으로 넣어서 숨겨주시면 되세요. 실은 쥐어주셔도 되고 이거는 잘 안 풀려서 좀 넣어주셔도 돼요. 이렇게 빨래비누 같기도 하고 그쵸? 이 실로 해도 이쁘네요. 그죠? 이렇게 스펀지 수세미 한번 만들어 봤어요. 같이 한번 떠보실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안녕.